안녕하세요. 김두성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프로모드 가입하는 방법부터 파일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어서 유저트럭 모드에다가 파일을 복사 붙이기 하는 것까지 천천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로트럭 프로모드를 일단 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일단 네이버에서 프로모드를 검색하면은 이두 번째 있는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되고요. 이거는 지금 영어 버전이 됐는데 이걸 한글 버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일단 하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한글 버전이 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등록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모드 뭐 등록해서 뭐 쪼막 이렇게 한글로 되는 걸 이거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이게 언어 이거 랭귀지를 아마 이거였나? 어느 거야? 하여튼 찾아가지고 한국어 버전을 바꿔야 돼. 그러기 전에 일단은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를 유저네임을 적고 처음에 유저메일을 적고 여기다가 이메일을 집어넣어야겠죠.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는 대문자 두개 정도 넣고 소문자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비밀번호 대문자 두 개에다가 소문자 두 개에다가 이렇게 숫자 조합을 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밑에 내려다보면은 이건 안 건드셔도 되고 이거 그거 아마 이거 뭐지? 그거 화면에 뜰까요? 그 본인이 AI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수단이 뜨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되시면은 저처럼 로그인 할게요. 여기를 왜 이메일로 하냐면 이게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을 말 그대로 인증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하는 거니까 꼭 본인 이메일로 주소를 꼭 기입해야지. 이렇게 메일로 날라와요.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딨냐. 여기 와 있죠. 프로모드. Welcome to the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클릭해 주셔야 돼. 유저네임 김두성. 가지고 얘들아 이거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가입됐다고. 그러면 로그인을 해줘야겠죠. 로그인을 해가지고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 호환성 ETS2 클릭해서 본인이 ETS 버전이 1.46이 맞는지 그리고 프로보드 버전이 2.63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버전에서는 현재 모든 맵 DLC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모드를 하시려면 DLC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리베리아까지. 그래서 이거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프를 클릭해서 받고 두 번째로 제가 이거 클릭만 하라고 하고 지금 안 할까 왜? 나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일단 대프 파일을 클릭해서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를 가서 우리는 공짜로 받아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프로모드 DLC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지금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테스트 파일까지 이걸 받는데 한 번에 쫘락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받아야 돼. 왜? 한 번에 쫘락 받으면은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문서에 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가서 앞전에 받아놓은 거 데프 파일 프로보드 이직섬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6, 7, 8, 9 테스트 파일 해서 10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받은 거 압축 푼거 이게 2개 있네요. 여기 이거 압축 풀어서 프로모드 미 263이고 프로모드 2637 젯을 풀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들을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지금은 일단 다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라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에 갔다가 모드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 저렇게 다 있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압축 풀기.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자꾸 딴짓하고 있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압축 풀기 하면 돼요. 이 압축 풀기에 네, 앞전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기존 파일하고 압축 파일하고 덮어쓰기 건너뛰고 그래서 이거 복사하면 돼요. 여기 있는 파일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복사해서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갔다가 모드에 가서 모드 클릭 아니 딴거 누르네 모드 클릭 그래서 붙여넣기 해야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 파일들이 있으니까 덮어쓰기 6개 일단 붙여넣고 그 다음에 닫고 또 뜨네 닫고 이건 뭐 어차피 했던 거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여기서 다시 프로모드 홈페이지로 간 다음에, 예. 홈으로 간 다음에, 미들 이스트 에드온 이걸 클릭해서, 네, 데프 파일 생성하라고 되는데 이건 건너뛰고 2단계로 누르시고 똑같이 아까처럼 오른쪽에 스탠다드 다운로드 중동 에드온 팩 클릭 그리고 4단계로 가면 돼요. 똑같아요. 중동 에드온 팩이 어느 거냐 보시면 파일 문서 가서 다운로드 보시면은 요 밑에 프로모드 미 V263을 이걸 압축을 풀어야 돼요. 클릭 압축 풀기 파일 3개밖에 없어요. 압축 풀기 확인 확인. 건너뛰고, 예, 중단, 예, 건너뛸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 3개를 복사해서, 예, 복사. 그리고 다시. 문서에 가서 다시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모드 클릭 모드 클릭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붙여넣기 붙여넣기로 왜 못하냐? 네, 붙여넣기 더 파일 폴더 덮어쓰기 건너뛰고 3개 있습니다. 아무튼 붙여놨어요 다. 네, 붙여놨어요. 다 썼으시지 하면 이따요. 네. 그러고 나서 유로트럭 시뮬레이터를 신고를 접속을 해줘야 돼요. 취소, 아유, 잘못 눌렀고, 모드 관리자에 가서, 네, 보시면은, 실수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맵이 하나, 여기만 딱 있네, 여기에. 그래서 순서대로 집어넣을게요. 처음에 뭘 넣어야 되냐? 231. 그첫 번째 1번. 넣고 그 다음에 3번. 3번 넣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디펜 뭐 하여튼가 요거 디펜딩인가 디펜션인가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맵 다시 내려서 아시티스인가 이거 넣고 그 다음에 맵 넣고, 그 다음에 아시트 넣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해서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왜 프로 모드를 왜 이게 맵의 순서대로 넣냐면은 이 순서대로 안 넣으시면은 나중에 맵이 아니라 게임하다가 튕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맵 순서대로 넣으라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용량이 커서 로딩 시간이 깁니다. 예. 자, 확인 누르시고. 완호, 확인 빨리 누르시고. 어라, 왜 이렇게 됐지? 네,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적용이 됐죠. 더블린도 되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령, 네, 노르웨이 그리고 중동맵까지 그리고 발칸반도까지 다 뚫려있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네, 로그아웃하고 서커스 MP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프로 모드 가입하는 방법과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